아침부터 이게 다 무엇이오? 원기부충의 으뜸인 장어와 오골계를 시작으로 양기보양의 절대강자 요 생막지 고개 숙인 남성도 진짜 긴장하게 만든다는 부추와 마늘 그리고 소피가 요광으로 뒤엎일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요 복분자로 마지막 입가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인의 뜻은 잘 알겠소만. 아니, 그런다고... 명나라에서 궁녀와 사통하다 걸린 내시가 있었는데 글쎄 잘린 음경이 다시 자라났다지 뭡니까? 부인도 봐서 잘 알 것 아니오. 이게 어디 자라날 기미가 보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그러면 이 마늘만큼은... 조개 핵심입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금기사항 중 하나가 바로 마늘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임금 가까이에서 지내는 내시들의 입냄새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늘이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시 남편의 길을 살리기 위한 아내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다. 세기를 박아야죠. 호랑이 고안주입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남편은 양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그동안의 노력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과연 남편의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 미안하오. 그놈의 미안 미안.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요? 내시인 게 미안한 거예요? 예? 도대체 뭐가 미안하냐고요? 부인. 죄송해요. 내일 나주까지 가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러다 부부 사이까지 멀어지게 될까? 남편의 고민은 자꾸만 깊어진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